빙산의 일각. 어떤 일의 대부분이 숨겨져 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이르는 말이다. 주로 바람직하지 못한 일의 경우에 쓰인다고 국어사전에는 명기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 1%에 들어간다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돈을 벌어 그 많은 부를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일까? 기업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순수하게 기업 운영만으로 그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을까? 그나마 기업 운영을 하는 회장님, 사장님들은 외부로 드러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그들이 합법적이지 못하는 일로 종종 뉴스 미디어의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보곤 한다. 그리고 그들은 버티고 버티다 검찰 등의 수사를 받기 위해 출두할 때 매우 아프다. 여기저기 갑자기 몸이 아프고 편찮다. 휠체어는 기본이고 아예 침대까지도 등장한다. 여하간 그들의 죄는 여러 경로를 통해 희석되고 침전된다. 검사 출신, 판사 출신 등 화려한 전관 변호사들에 의해 사건은 다듬어지고 온갖 양념을 더해 본래 죄의 맛은 사라지고 각종 재료와 첨가물로 원죄의 무게는 가벼워진다. 그렇다면 드러나지 않는 1%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일까? 2012년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2차 대선 후보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복지재원 마련 방안으로 지하경제 활성화를 언급해 논란이 된 적이 있었다. 그녀가 말했던 지하경제란 무엇일까? 대표적으로 세금을 비롯하여 각가지 정부의 규제를 피하는 보고되지 않은 경제를 말한다. 그 중에는 범죄, 마약, 도박, 매춘 등 위법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과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면서도 세무서 등 정부기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럼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며 그것으로 인해 그들이 벌어들이는 돈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일반 직장인은 투명유리지갑이란 소리를 듣는다. 하물며 자영업자들도 요즘은 투명 전산망으로 현금 거래가 뚝 끊기고 카드 거래가 대다수이기에 꼼짝없이 세금을 내야 한다. 지하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 하는 말 중 기본 중에 기본이 있다. 세금 다 내는 놈은 바보란 것이다. 지하경제의 규모와 운영에 대해 모두 말할 순 없지만 대표적인 것들을 꼽자면 우선 사채 시장을 들 수 있다. 흔히 일반 서민들은 조건이 까다로운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 없을 때 2-3금융권과 대부업체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신용도에 따라 높은 금리도 마다하고 급전을 빌린다.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받지 못할 처지가 된 개인이나 회사가 급전을 구하기 위해 주로 찾는데 속칭 카드깡, 자동차 할부깡, 상품권깡 등 다양한 대출 방식이 알려져 있으나 정석대로 부동산 담보를 제시해야 대출해주는 사채업소도 많다. 사채시장은 그러면 서민들의 자금 이용에 따른 속칭 이자놀이만으로 돈을 버는 것일까? 지금은 많이 완화되었지만 한때 명동 사채시장은 거대한 지하경제의 코어였다. 수백 조원대에 이르는 시중 유동자금의 흐름을 주도하는 어둠 속 한국 경제의 응달이었다. 최근 라임 오토머스 사건을 추적 중인 열린공감TV는 이들의 자금 흐름 과정에서 어김없이 명동 사채시장과 강남 사채시장으로 비밀리에 자금이 흐르고 모아지는 경로를 발견하고 탐색 중에 있다. 그리고 그 자금 흐름에는 정치자금 세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포착 중이다. 사채업소의 또 다른 주 종목은 기업어음, 양도성 예금 증서, 채권, 비상장 주식과 현금을 교환해주는 사업이 있다. 특별한 경우에는 현금 거래 없이 수표를 수표로 CD를 채권으로 교환해주기도 한다. 이런 사업을 통해 사채시장은 자금 세탁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다. 캐피탈, 컨설팅, 투자 등의 간판을 내건 업소는 대부분 영락 없는 사채업소라고 생각하면 된다. 최근엔 사채업소가 대부업이 아닌 일반 사업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아 상사, 무역, 개발 등의 회사명을 갖기도 한다. 여러 형태의 사채업소가 존재하지만 공통된 특성은 고리와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한다는 점이다. 돈의 성격에 따라 은행 이자의 수배에서 수십 배까지 폭리를 취한다. 정부는 대금업법을 통과시켜 사채시장의 건전화를 유도했었다. 사채업자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자 수익을 얻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사채업자들의 폭리는 여전하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채업자가 감수해야 하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그들의 수익도 높아지는 것이고, 이는 사채시장에서 그만큼 불법적 반사회적 거래가 자주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사채시장에 대한 공인된 통계가 없어 정확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지만, 금융업계에 따르면 자금 수요가 많은 서울 지역이 전국 사채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의 사채시장은 과거 은행 본점이 몰려있던 명동을 중심으로 형성됐으며, 종로 지역이 부산권으로 통했다. 현재 사채시장은 강북의 을지로, 퇴계로, 충무로, 강남의 강남역 주변, 테헤란 밸리 등지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사채업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명동이 사채업의 메카로 통한다. 명동 사채업자들은 사채시장을 찾는 개인이나 기업의 운명을 주락펴락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의 흐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명동 사채시장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안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사업 규모는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어떠한 시스템에 의해 작동되는지, 풍문으로만 떠도는 정치자금 세탁설은 사실인지에 대한 구체적 증언을 찾기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지금도 명동엔 공식 비공식적으로 사채업을 하는 업소가 굉장히 많다. 사채업자들에 따르면 이들 업소는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업소들끼리 긴밀히 연결되어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도 잦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채업자들 간 서열이 형성된다. 명동의 사채시장도 일종의 피라미드 시스템이 있는 것이다. 그 피라미드의 정점에는 소수의 전주가 있다. 이들은 일반인에겐 전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도 이들의 신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명동의 사채업자라도 초보이거나 영세한 업자는 이들 4인방의 실체를 전혀 모른다. 수년에 걸쳐 빈번하게 제휴를 하게 된 재력 있는 사채업자들만 이들의 존재를 겨우 알고 있다고 한다. 그만큼 이들은 철저하게 베일 속에서 활동한다. 명동 사채시장은 이들 소수의 전주 아래 중간 규모의 전주 수십여 명이 있고, 그들 각자가 수십여 명의 사채업자를 거느리고 있는 구조다. 이들은 명동을 무대로 활동하는 명동 토박이들이지만, 중간 규모의 전주들 중엔 명동이 아닌 강남 등지에 사무실을 내고 활동하는 사람도 많다. 강남의 신사동 일대, 강남역 부근에 사채시장이 형성되어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벤처 열풍이 일면서 사채업자들 사이에선 각종 정부지검 자금이 유통되는 벤처기업이 자금을 세탁하는 창구로 각광받았었다. 이 때문에 사채업자들이 벤처기업가가 밀집해 있는 강남에 회사를 차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강북의 종로, 충무로 등은 전통적인 사채시장의 맥을 잇고 있지만, 사실상 명동 사채시장의 종속적 관계라고 봐야 한다. 사채시장에선 뭐니뭐니 해도 현금 동원력이 가장 중요한데, 그 점에서 명동을 따라갈 만한 곳은 아직 없다. 명동시장에서 그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재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명동 사채시장의 큰손들은 자금 동원력은 어느 정도이며, 이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해왔을까? 대략 소문으로는 이들 각자의 재산은 조 단위이며 채무는 거의 없다고 한다. 공식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한국 최대 재벌의 총수급과 맞먹는 규모라는 것이다. 이들은 전화 한 통이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돈으로만 수천억 원을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의 자금 동원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명동의 사채업자들은 서로 연대해 여러 이권 사업에 개입한다. 그중 자금 동원 규모가 큰 것은 대부분 이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업의 실무는 자신의 측근이나 중간 단계 전주들에게 시킬 뿐 전면에 나서는 일은 결단코 없다고 한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의 중요한 결정은 이들이 직접 지시를 내린다. 사업의 전체적인 흐름도 대개는 정점에 위치한 이들만이 아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들 사이에도 희미하게 서열이 매겨져 있는데, 이들 간에는 불문율처럼 한도액이 정해져 있다고 한다. 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금융실명제 등 공식적인 방식으로는 잡히지 않은 한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대략 100조 원대로 추산한다. 이들 중 한 명인 박모 회장은 서울시내 소재 문화재급의 전통 한옥을 자택으로 쓰고 있다. 겉으로는
고풍스러운 한옥인데 특이한 것은 지하에 있는 주차장이 워낙 커서 탑차가 그대로 들어간다. 이 주차장이 지하의 금고와 바로 연결되어 있다란 것이다. 박 회장이 처음부터 돈이 많았던 것은 아니다. 시골에서 부모로부터 받은 약간의 사업 미천을 갖고 상경한 그는 명동 중국대사관 옆에 사무실을 내고 채권 할인 장사를 하면서 사채업을 시작했다. 명동시장에선 박 회장이 1970년에서 80년대 일본 야쿠자가 가지고 들어온 일본 채권을 큰 폭의 수수료를 떼고 달러로 환전해주는 장사를 하면서 갑부가 됐다는 얘기가 있다. 박 회장은 가차면 통장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데 이 계좌들은 프로젝트에 따라 수시로 개설됐다가 폐지된다. 이 중 다수의 법인 계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들 법인은 미국, 캐나다, 홍콩에 본사가 있고 서울에는 지사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외국 법인은 박 회장의 아들이 해외에 나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회사는 실제로는 직원이 거의 없고 실적도 미미하다고 한다. 일종의 자금 세탁용 페이퍼 컴퍼니인 셈이다. 법인 계좌는 자금 세탁에 사용되는데 외국 법인들이 주로 이용된다. 사채업자는 돈이 될 만한 사업엔 가리지 않고 뛰어든다. 대금업, 채권 CD, 어음, 비상장 주식 등의 매입민 매각, 부동산 투자, 자금 세탁 등이 주 업종이다. 큰손들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는다. 항상 앞잡이를 내세운다. 돈이 필요한 사람은 사업 계획서, 원금 반환 계획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면 앞잡이가 실사를 벌인다. 중소사채업자들에 비해 대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큰손은 담보 없이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 게 원칙이고 이자 수익에 대해 정상적으로 세금도 낸다고 한다. 이들은 통장을 이용한다. 제1금융권에 사채 전주의 돈으로 타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해주고 일정 수수료를 떼는 방식인데 이때 돈을 빌리라는 측의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때는 수수료 금액이 더욱 높아진다고 한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총장 장모 최운순 씨가 동업자 안소연 씨로부터 성남시 도곡동 땅을 편취하기 위해 안 씨에게 재력을 과시하려고 보여준 100억 원 잔액 표시 통장 등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박 회장은 폭넓은 인맥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회장 측근이었던 제보자에 의하면 박 회장이 몇몇 전직 대통령의 측근과도 자금 거래를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누구일까? 전직 대통령의 측근, 그중 열린공감TV가 한 명을 추적 중에 있다. 힌트를 드리자면 그는 이미 고인이 되었다. 어쩌면 부관참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지하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보는 단계에서 사채시장과 정치인들, 그리고 현직 판검사들, 그 윗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런 카르텔이 형성되어 라임, 옵티머스 같은 사태들이 발생하게 된다는 큰 그림이 그려지게 된 것이다. 이러한 모든 그림의 정점에는 또한 어김없이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이 등장한다. 열린공감TV는 어쩌면 수박 것만 핥다 말지도 모른다. 하지만 최소한 그 수박을 한 번은 쪼개버려 과감히 도전해본다. 이유는 그들이 돈을 벌어들이고 부를 누리는 동안 전혀 엉뚱한 희생자가 발생하고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무려 4년 8개월가량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고 그들의 카르텔 속에 전현직 판검사들이 연루되어 있으며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항명하듯 이른바 댓글 커밍아웃을 한 현직 검사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이에 열린공감TV는 그동안 이들을 추적해왔던 경향신문 탐사 전문기자 강진구 기자와 함께 이들 카르텔을 추적해보려 한다. 이 막막하고 거대한 장벽의 틈바구니를 찾아 열린공감TV가 헤집고 들어가 저들의 실체를 밝혀낼 때까지 시민이 길잡이가 되어주고 등대지기가 되어주길 바란다. 열린공감TV는 끝까지 간다.